5484번님의 신스틸 살펴볼게요. 6,490원이 지금 매수가고요. 비중은 5%, 크진 않네요. 리오프닝 좀 단물이 좀 빠진 건지 철강주들이 좀 일제히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지금 신스틸은 거의 1% 넘게 하락을 보여줬는데요. 이것도 기도 매매인 건지 아니면 좀 어느 정도 뭔가 모멘텀이 살리고 다시 리오프닝 얘기 나오면 살수 있는 건지 이런 게 궁금해요. 이제 조금 기대감들이 있었다가 사실은 좀 실망 매물이 있었던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한 종목이죠. 그래서 신규 상장된 이후에 뭔가 좀 중국발 영향도 좀 받으면서 기대감을 좀 가져보려고 했는데 양회에서의 얘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뭐 그냥 뭐 오히려 성장률도 낮추면서 어떤 모멘텀이 부재한 이러한 상황들이 가버리니까 이거 역시 여러분들 위치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캔들을 없애고요. 이걸 여러분들 추세를 보시면 이거 역시 오히려 다이아몬드가 지금 파란 다이아몬드가 다시 커지려는 모습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시그널도 이렇게 급격하게 외도 시그널이 지속이 되고 있고요. 뭐 캔들은 뭐 말할 것도 없겠죠. 좀 아쉽지만 다행히 비중이 5%예요. 아까보다 오히려 나은 겁니다. 손실폭이 조금 더 크긴 하지만 그렇죠. 상대적인 거잖아요. 비중이 적으니까요. 만약에 이 신스틸도 뭐30% 이상의 비중이면은 이건 정말 깝깝할 뻔했는데 다행히 비중은 5%니까 저 개인적인 생각에는요 한뭐 5,000원대 초중반 정도 온다 뭐 이러면은 결국은 여기서 여러분들 한번 보시겠습니다. 대반등을 주더라도 거꾸로 얘기하면요 이 파란 다이아몬드가 위치해 있는 자리 5,400원 내지 5,500원은 강력한 저항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뭐 여기서 좀 추가 매수해서 단가 낮춰가지고 반등 나면 빠져나오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가질 수도 있어요. 너무 좋은데요? 그러나 저점이 아직 안 나오고 있다라는 거. 이러한 부분들을 감안한다라면 그냥 현재 갖고 있는 거를 하시고 뭐 5천 한 4,500원 정도 오면 정리하고 다른 쪽의 어떤 움직임들 하다못해 뭐 AI라든가 로봇이라든가 2차전지 쪽에 물리면 희망이라도 있어요. 요거는 아직은 없잖아요, 희망이 지금. 예, 없다. 그런 거를 항상 여러분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섹터가 순서대로 차례대로 나올 수라도 있는지를 항상 보셔야 되는데 그건 아니다라는 거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잘 삼국해 주시고요. 반등보다는 좀 홀딩하고 5,400원에서 5,500원 사이에 좀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